대처를 꿈꾸며 총리에 취임했던 영국의 리지 트러스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금리 인상과 정반대로 간 리지 총리의 감세 정책으로 영국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영국의 국채를 집어던지며 경제가 큰 혼란을 겪자 그 책임을 사임으로 진 것입니다. 그뒤 리지 총리의 정책을 정반대로 시행하는 42세의 인도계 리시 수색 총리가 취임하며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예전 중국 사람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매일 싸우고 혼란스러운 안 좋은 제도다. 중국을 봐라. 얼마나 안정적인가. 일사불란하게 발전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과 생각이 다른 걸다 같이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한다면 정치 세력을 교체하고 그 책임을 묻기에 고인물이 썩는 것은 임기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직이며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제도 중 가장 강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한 중국을 본다면 그 점이 더욱 명백해 보입니다. 잘못된 방역정책과 억압으로 국민의 민의가 아닌 정권의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정책이 시행되지만 그걸 만류하는 세력도 시진핑에게 당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따끔한 충고도 할수 없어 잘못된 길을 들어서도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책임을 푸틴이 지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자국민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만용을 부림에도 누구 하나 나서 정면으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민주주의였다면 벌써 탄핵을 당했거나 사임하며 물러났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은 권력 세력이 잘못된 정책을 했을 때 결국 책임을 지게 만들며 그 세력을 견제할 여러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 언론, 사법부, 이런 견제 세력 없이 권력자가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을 때 국민의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간혹 중국이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일처리 속도를 부러워하지만 우린 지난 역사를 통해 빠른 것보다 잘못을 시정하며 하나씩 수준을 높인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경험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